그럼 왜 저한테 그래? 무슨 짓이야? 아, 이거 다시 하기로 합니다. 다시 하기로 합니다. 다시 하기로 합니다. 다시, 다시. 이거, I'm just letting you know.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파고다 인강의 고인물 강사, RC 천성배. 아, 더 고인물을 홍철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찍은 네. 인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자, 이번에 어떤 강의 찍으셨나요? 네. 이제 단기간에 끝내는, 이 단기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네. 단기간에 끝내는 파트5 고득점 스킬. 이런 강의입니다. 아, 이거 거의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건가요? 이것만 알면 된다,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요즘 좀 이제 공부 트렌드가 짧게 짧게 단기간에 필요한 것만 딱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요거 정도만 딱 알고 시험장에 가셔도 여러분이 파트5를 하실 때 굉장히 자신 있게 이거 내가 배웠던 거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그런 건가요? 이제 쓸데없는 거는 안 넣고 정말 필요한 것만 넣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치 이런 거 딱 들었을 때 벌써 딱 표정들이 또 안 좋은 게 도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세상 끔찍한 도치. 아,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난이도가 엄청 높은데. 맞아요, 맞아요. 배우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와, 내가 이런 영어도 배워보고 하는데. 지적 쾌감. 지적 쾌감, 네, 그렇죠. 그렇죠. 지적 쾌감. 하지만 점수 쾌감이 없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는 정말 뭐 1년에 한두 문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배우면 기분은 좋은데 막상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맨날 매회 나오는 것들 그러면서도 어려워하시는 것들 31가지 유형 딱 묶어가지고 스킬로 준비한 강의죠. 아하. 그러면 이제 뭐 요거를 딱 들으시면 좋은 분들 어떤 더 타겟층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토익을 챕터마다 강의를 한 번씩 훑었어요. 뭐 종합 강의를 하나 들었다 요런 거 했을 때 요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배운 거 배웠는데 여기 실제 시험장 가서 보니까 무슨 유형인지 문제마다 적용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신 분들은 요렇게 31가지 유형을 한번 재정립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싹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묶은 거니까 보시면 좋고 그다음 또 하나 또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전 문제 풀이를 많이 보고 싶은데 그렇죠. 실전반 이러니까 좀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막 100점 정도 돼야 실전반 강의 듣는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요약 강의처럼도 볼 수 있으니까 실전반이 좀 부담스럽다. 근데 내가 실전 문제를 많이 접하고 싶다. 네. 그런 걸 하시면 좋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여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털은 하나의 스킬 그 강의와 그 스킬 문제들 말고도 6문제씩 매 강의마다 파트5를 갖다가 추가로 좀 고난도 문제만 딱 선별해가지고 추가로 풀이하는 과정을 더 보여드려요. 아, 완벽해. 네. 구성이 너무 완벽해. 그렇죠. 그래서 살짝 실전반 듣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죠. 자, 그래요. 아주 완벽한 구성. 예, 이 강의 여러분께서 많은 benefit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본 강의에서 만나 뵙겠다고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죠. 네, 여러분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